미리 보는 오늘입니다. 국회 법사위는 오늘 서울중앙지법 등을 관할하고 있는 서울고법과 수원고법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합니다. 여당은 이재명 대표의 재판 지연 문제에 대한 공세를 펼칠 것으로 예상되며 야당은 수원지법이 이 대표가 제기한 쌍방울 대북송금 재판부 재배당 요청을 기각한 사안 등을 따질 것으로 보입니다. 대한체육회 등에 대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가 오늘 열립니다. 오늘 국감에는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이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해외 출장을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는데요. 축구협회는 이번 주 목요일 종합감사엔 정 회장이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라고 밝혔지만 정 회장의 귀국 일정이 종합감사 다음 날인 25일로 알려지면서 출석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기아 타이거즈와 삼성 라이온즈의 한국 시리즈 2차전이 오늘 광주에서 진행됩니다. 어제 치러진 1차전 경기는 삼성이 1대0으로 앞선 6회 초 한국 시리즈 사상 처음으로 이로 인해 경기가 일시 중지되는 서스펜디드 게임이 선언됐는데요. 중단된 경기는 오늘 오후 4시부터 6회 초 상황에서 속개되고 이어서 2차전 경기가 계속됩니다. 가왕 조용필이 오늘 11년 만에 20번째 정규 음반을 발표합니다. 새 앨범의 타이틀곡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이들을 위한 응원가인 그래도 돼인데요. 조용필은 지난 2013년 19집에서 바운스 등이 인기를 끌며 음원 차트 정상에 올랐고 지난해엔 서울 잠실 주경기장에서 단독 콘서트를 열며 왕성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